피리부는 소년 이야기 7번째 시간. 선장은 미심쩍은 얼굴로 술집 주인을 쳐다보았지만 술집 주인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선장은 물었어요. 그래, 당신이 가져왔다던 그 물건이 대체 뭐요? 술집 주인은 슬그머니 선장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슨 말인지를 속삭였어요. 술집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장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 여하튼 알겠소.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이 가져온 그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술집 주인은 하인들에게 소년과 동물들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명령한 후 선장을 따라 배에 올라탔어요. 선장은 술집 주인을 배 안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가 둘만의 비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선장과 술집 주인이 밖으로 나왔어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크게 미소 짓고 있는 술집 주인의 양손에는 커다란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어요. 돈주머니가 너무 무거워서 술집 주인이 한 손에 들려 있는 돈주머니를 놓쳐버릴 정도로 말이에요. 술집 주인이 놓쳐버린 돈주머니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술집 주인은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쏟아진 금화들을 얼른 자루에 주워 담으라고 명령했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상인들은 어마어마한 금화의 양을 보고 깜짝 놀라 서로 수군거렸어요. 아니, 저 사람이 선장에게 도대체 무슨 물건을 팔았길래 저렇게 많은 돈을 받았대? 술집 주인은 하인들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이 배에 동물들을 실어라. 이 사자와 앵무새는 이 배의 선장에게 팔기로 했다. 그리고 피리쟁이 녀석아, 너도 이제 이 배에 팔렸다. 오랫동안 항해를 하려면 너같이 심심함을 달래줄 수 있는 음악가가 필요하다고 하니 내일 이 배가 출항할 때 너도 같이 가도록 해라. 이 배에서 오랫동안 연주하다 보면 너도 그 유명한 하피스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이 배의 선장이 그 유명한 음악가도 이 배 출신이라고 하더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놀라서 수군거렸어요. 하피스라면 그 유명한 하프 연주자 말하는 거 맞지? 그 하피스가 이 배에서 연주를 했었다고? 말도 안 돼. 선장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오. 사실 우리 배를 거쳐간 음악가가 아주 많지. 그중 몇몇은 지금은 아주 전설적인 음악가들이 되어 있어. 물론 그들은 큰 시험을 이겨야 했지만 선장은 뒤에 큰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실수로 잘못 이야기했다는 듯 말을 다 이어가지 않고 말을 마쳤어요. 술집 주인은 선장의 말 실수를 덮으려는 듯 급하게 피리 부는 소년을 향해 말했어요. 하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배 출신 음악가들이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니? 너도 이 사람들과 같이 가면 그들처럼 전설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게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 배에서 여행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선장님 말씀 말 잘 들어라. 알겠지? 흐흐. 소년은 자신을 바라보며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선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약간 섬뜩한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은 술집 주인의 말에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술집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에서 도망치기라도 한다면 술집 주인은 분명 소년이 사랑하는 좋은 마을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 게 뻔했거든요. 소년은 알겠다고 대답을 한 후 선원을 따라 난생 처음 타보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바다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바라보며 소년은 생각했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무역선을 타고 항해를 하게 된 피리 부는 소년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